무슨 말씀이세요? 합사는 네. 적셔줘야지. 적셔줘야지 나갈 때 부드럽게 나가. 아 이게 지금 처음에 네. 던질 때는 아마 합사가 덜 나갈 거예요. 아 그럼 물을 한번 묻혀줘야 원래, 된다. 원래 하려고 그러면 물을 묻혀놓고. 아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. 오. 예. 여기는 거의 그죠? 여기는 좀 조금 깊은 코스. 거의 1m 좀 더 되는 코스. 어. 어 사이드로 저렇게 바로 치시는구나. 네, 네. 이쪽은 거의 50cm. 수심이 50cm 정도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, 아니 이제 느낌상 아 바로 저 던지자마자 바닥에 딱 붙는 자리로. 어. 자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지금 던지실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11시 방향 쪽. 아 거의 12시 방향으로. 지금 물줄 넘었죠? 예. 네. 이번에는 세 번째 때 어느 쪽으로 던지실까? 어이. 어휴, 딱총. 아니 이런 전문 조사님께서도 위에 맞았습니까? 아 저 상단에 맞았구나. 그만큼 날려야지 뒷거리가 나오니까. 어. 거의 지렁이가 난타 돼가지고 터져버리죠. 아, 저 바로 빠졌네요. 터져버린 거죠. 아. 지렁이가. 중간적으로 터져버렸죠. 해출을 쓰면은. 예. 그 바닥 돌 있는 데서 통통통 튀어요. 오, 납수를 예. 써버리면은. 예. 납이 오. 끼는데. 세출을 쓰면은 기수도 안 나잖아. 와 네? 참. 아 상단에 딱 맞으니까 지렁이 그냥 빠지네요. 이렇게 끼었는데. 터져버리지. 터져. 아. 그 던질 때도 멀리 던질 때는 살짝 위로 올려버려. 아 위로. 네. 올려가지고. 어. 아 바늘이 완전히 노출되게 해서. 근데 가면서. 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게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던지면서 내려온다? 그렇죠. 이게 아. 이제 지렁이가 좀 사이즈가 커서 그러는데. 예. 저도 요령을 좀 이제 끼우는 요령도 좀 알겠습니다. 자. 세 대째. 오늘 지금 현재 고기들이 활성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네요. 예. 올려버렸나요? 좋을 것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. 아. 바로 아웃. 던져놓고 지금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, 줄 감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. 조사님 조언대로. 지금 저기 첫 번째 물길 약간 넘겨서 던져놓고 있습니다.